안녕하세요. 김주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 신라가 결국 통일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었어요. 통일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이 발해, 이 두 쪽에,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 두 나라에 대한 이 발전과 이 쇠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들 국가들은 저마다 이제 각각의 개성 있는 특색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이룩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들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통일신라, 발해가 과연 어떤 문화들을 개성적으로 향유하였으며 또 어떠한 문화재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선생님 지금 뒤에 이렇게 이 문화유산들을 쫙 한번 붙여놔 보았어요. 자, 많죠? 선생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자, 먼저 이 고구려의 문화유산의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고구려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지형이 굉장히 험악하죠. 그래서 강인하고 힘찬 문화를 영유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의 특징은 굉장히 남성적이면서 씩씩하고 굳센기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칸이 바로 고구려의 문화유산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불상이에요. 자, 이 불상은 이제 이렇게 뒤에 이 후배가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뒤에 이 불상의 뒷면을 보면은 연가칠연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연가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의 연호예요. 그래서 연가칠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이 명칭을 따라서 이 불상의 이름은 연가칠연명 금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동열의 입상, 서 있죠, 불상이. 그래서 연가칠연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불상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이 고구려의 이 특징이니까요. 물론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광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고구려 이 불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벽화의 이름은 씨름돌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처음에는 우리가 돌무지 무덤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후에는 굴식 골방 무덤이라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무덤을 구경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한 번쯤은 가봤을 거예요. 자, 그 무덤을 우리는 굴식 골방 무덤, 돌로 만든 방이 만들어져 있다 해서 골방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방 무덤에 가게 되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벽화를 보았을 때 자, 이 고구려는 대부분 후식 돌방 무덤의 무덤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벽화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씨름을 하고 있는 씨름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고구려의 인천 기상을 보여주는 벽화라고도 볼 수가 있죠. 바로 사냥을 하고 있는 수렵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무용을 하고 있는 이 무용총에서 발견되었던 이 무용돌. 그리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각각의 이 사회생활 모습이나 아니면 이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초기에는 이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면 고구려 시대 후기에는 거의 이렇게 사신들하고 하는 청룡, 백호, 주자, 현무 이 네 개의 신을 뜻하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고구려 후반기에 많이 보여지는 벽화인데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벽화는 현무도예요. 사신도 중에 하나죠. 자, 이 고구려 문화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씩씩하고 굳센기상을 볼 수가 있죠. 불상으로는 이렇게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이 불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벽화가 많이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고구려 문화유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무덤은 바로 계단식으로 지금 깎아 올라가져서 보이는 돌무지 무덤인데요. 자, 그냥 이렇게 돌로 그냥 마구정이로 쌓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층수를 만든 게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 바로 장군총입니다. 자, 이 무덤의 주인은 정확히 판명이 되지 않지만 처음에는 장수왕의 무덤이다, 아니면 광개토대왕 비서 옆에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무덤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장군총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문화유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백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했던 나라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이 선진 문물을 굉장히 잘 받아들인 나라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백제는 굉장히 고구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온화하고 섬세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백제 문화의 특징은요, 온화하고요,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제의 문화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불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바로 서산 마의 3종 불상이라고 하는데요. 서산 지역에 있었던 3종 불상, 불상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이 3종 불상인데요. 마에, 마에라는 뜻은 절벽에 이렇게 새겨진 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산 지역에 있는 절벽에 새겨진 세 개의 불상, 바로 서산 마의 3종 불상. 이 불상의 특징은요, 선생님도 이제 절벽에 있는 현물, 실제적인 그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박물관에서 봤는데요. 백제의 미소라고 불려지는 이 불상은 비춰지는 이 각도, 불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표정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신비한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백제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 고구려는 아까 이렇게 벽화가 많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탑이, 특징적인 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탑.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탑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탑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석탑인데 원래 탑은 목탑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즉,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나무로 이렇게 탑을 만들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에 잘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도 물론 이렇게 탑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탑 위주의 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불에 타서 현존하는 탑은 없습니다. 자, 고구려는 목탑 위주였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탑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목탑, 불에 잘 타는 이 성질을 우리가 잘 단점으로 보자면, 이걸 장점으로 보면 이걸 그냥 타지 않는 물질을 만들면 어떨까? 바로 돌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바로 초기적인 형태,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목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 목탑의 형식이 무엇인가요, 선생님? 자, 이 목탑은요, 바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 하지만 돌로 이렇게 몸집이 크게 석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건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 석탑으로 만들게 되면서 탑이 점점 날렵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통하죠. 통통하죠. 이 몸집이 굉장히 비대한 걸로 봐서. 자, 그냥 이렇게 탑을, 돌을 깎아가지고 탑을 만들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처럼 보이는 이 탑. 바로 목탑 형식을 가지고 있던 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있는 이 탑, 우리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탑을 거쳐서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요. 자, 가장 전형적인 백제의 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 날렵한 이 옥개석이라고 해요, 이 탑은. 자, 이 옥개석을 갖으면 굉장히 날렵하고 뭔가 우아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탑인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나라연합군이 백제를 정벌하였을 때 그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 표면 있는 이 표면에다가 백제를 정벌했던 기념탑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 탑의 기단부에다 새겨놓았다고 해요. 자, 이걸로 보면 참 사연이 깊은 탑이기도 하지만 불쌍한 탑이기도 하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탑을 한번 봤었는데요. 자, 이 탑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알아봐 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 올해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니까 탑을 보는 거. 우리가 그냥 탑을 보더라도, 탑. 돌로 만들어졌네? 그래. 몇 층 석탑이라고 했지?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자, 이 탑 몇 층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탑 층수를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탑은 어디서부터 세야 그 층수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자, 그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탑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중 기단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탑을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이 탑에서 탑은 세 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있었던 이 탑의 층수를 셀 때는요, 여기 있었던 이 날렵하게 생긴 이걸 바로 우리는 옥개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개석의 층수를 세면 돼요. 이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지붕처럼 생겨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집 한 채씩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면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옥개석을 포함한 여기까지를 바로 우리는 탑신부라고 하죠. 탑신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장식 있죠? 자, 이 장식을 우리는 위에 있다고 해서 상륜부라고 해요. 탑의 층수를 셀 때는요, 이 탑신부에 있는 이 옥개석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탑은 몇 층 탑일까요? 그렇죠.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한 채, 두 채, 세 채, 3층 석탑이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기단부가 한 층, 두 층, 지금 이중 기단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탑을 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자, 이 탑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층수를, 정확한 층수를 알 수는 없고요. 자, 가장 많이 보이는 이 석탑, 정림사지 석탑, 이건 몇 층일까요? 보면 여기가 상륜부, 여기가 기단부, 탑신부만 세보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기 지금 기단부가 보이죠? 자, 그럼 이 탑신부에 있는 이 옥개석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백제의 문화유산,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벽돌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무덤양식으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 부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이 부식 돌방 무덤인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돌이 많기 때문에 이 새롭게 돌이라고 하는 이 진흙을 모아서 굳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벽돌을 붓게 되는데요. 그 벽돌로 만들어진 이 무덤 양식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무덤 양식을 이 중국의 남조에서 가져온 거예요. 바로 벽돌 무덤이죠. 자, 이 벽돌 무덤은 백제가 중국의 이 북조하고 남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특히 이 남조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건 산수문이 벽돌인데요. 이렇게 자연현상 같은 부분을 이 벽돌에다가 그려놓았어요. 가운데 연꽃이 있고 여기 보이는 회오리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 자연의 현상인 바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 바로 백제의 가장 섬세하고 세련된 금속화공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이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향로인데 여기 위에는 봉황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산과 그 안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자연의 이 형태를 상징하는 바로 도교,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무의자연으로 버리고 신선이 되겠다는 그 사상을 표현하는 바로 이 도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 산수문이 벽돌과 금동대향로, 이것도 알아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이는 이 무덤, 굉장히 정갈해 보이고 좀 단정해 보이죠? 자, 이거랑 뭐 비슷하지 않나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장군촌 보세요. 똑같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예쁘게 생겼죠? 자, 보면 이 장군촌과 이 닮은 이 무덤, 바로 지금 서울에 있는 석촌동에서 발견된 석촌동 고구려예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고구려에서 내려온 위민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그래서 이 백제는 이 고구려의 이 무덤 양식인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승했다기보다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덤 양식을 바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삼국시대 신라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신라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칸입니다. 신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문물 교류를 하기에는 굉장히 구석진 곳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소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후기에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씩씩하거나 섬세한 그 문화 유산을 이제 이어나가는데요. 자, 먼저 이 개성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신화입니다. 그렇죠. 신라는요, 개성 있게 표현을 했던 이 문화에서 이제 조금은 씩씩하고 섬세한 문화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경주 대리 석굴 입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서산마을 승진불상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세 개의 불상이 있긴 있는데 조금은 그 조형미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우와 예쁘다, 우와 조화로운데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경주 대리 석굴 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탑을 보자면요, 신라의 탑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좀 탑에 규모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겠지만 솔직히 이 미륵사지석탑이랑 여기 보이는 이 분황사 모전도탑이라고 하는데요, 분황사 모전도탑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미륵사지석탑은 거의 웬만한 집 한 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분황사 꼭 분자의 임금왕자.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걸까요? 신라의 꽃같은 임금 누굴까요? 그렇죠, 선덕여왕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절에 있는 탑이에요. 분황사 모전석탑. 자, 모전석탑 바로 모양이 무슨 모양? 벽돌 전자, 벽돌 모양이에요. 그럼 벽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요, 벽돌을 부어서 이렇게 만든 탑이 아니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탑이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벽돌탑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제 중국과 이제 고급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자주 나오는 분야니까요. 일단 지금은 벽돌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 신라에서는요, 불식 돌망 무덤이라고 하는 이 무덤 양식이 초창기에는 나타나지가 않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양식이 바로 천마총이에요. 천마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무덤을 파면 일단은 이제 시체를 바로 묻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관을 여기다 하나 더 넣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 껴먹거리를 넣고요. 덧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관 이외에 덧널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돌을 쌓아서 이렇게 무덤을 채우고 그 다음에 봉분을 이렇게 쌓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이듯이 이렇게 잔디까지 이렇게 깔아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마총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양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 벽화 어디다 그릴 때 있나요? 네, 벽화 그릴 때 안 보이죠? 벽화라고 하는 건 벽이 있어야 되는데 뭐 벽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 즉 벽화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천마도라고 하는 건데요. 천마 모양에 있는 이 그림,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벽화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벽화가 아니라 말 타는 데 있어서 앉아있는 안장 있죠? 말 안장에 그려진 바로 이 천마도. 벽화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천성대, 이 천성대는요,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그 천문관측기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천성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자, 이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긋하는 그런 이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우주관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쓰여진 이 돌의 개수가 362개예요. 1년에 365일. 음력으로 하면요, 1년에 362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1년을 뜻하고 있는 거고요. 이 천문을 비롯해서 지금 이 춘수가 총 27칸이에요.
나중에 천성대 보러 가면 여러분들 한번 여기 세보세요. 27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천문관측기구죠.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또 27대 왕이라는 그런 이 의미도 있긴 하지만요. 또 이게 27칸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면 이 창문 이 개수를 빼면요 3칸이 빠지거든요. 그럼 지금 24칸이죠. 이거를 창문을 타이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12칸 12칸이 돼요. 그래서 1년 12달을 뜻하는 이런 천문학적으로 꼭 별을 관측했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천문 이 자체를 상징하는 이 유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기마인물상, 그리고 우리 신라하면 문물 교류를 했던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바로 이 교류 장소, 당왕성 있죠? 그 당왕성에서 이제 교류가 됐었던 유리병. 유리병은 로마에서 온 거거든요. 와, 그러면 벌써 이때부터 신라가 로마하고 교류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말고 또 이제 황금보검이라고 하는 예쁘게 생긴 칼이 있는데요. 그 칼은 서역에서 온 칼이에요. 그것도 당왕성에서 교류가 되었던 그 상품이니까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 오늘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 뭐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고대 국가로 넘어갔었던 이 나라 이외에도 가야, 이 당시에 고대 국가는 아니었지만 연맹왕국의 형태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발전을 했었던 가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금동관. 이 금동관이 굉장히 화려한 금동관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철이 굉장히 많이 나온 나라가 바로 가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곡으로 되어 있는 이 철제 갑옷이 나와 있으면, 아, 가야구나. 철이 많이 나는 나라, 가야. 그리고 가야 하면 또다시 떠올라야 되는 거. 바로 토기. 토기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보이는 수레바퀴 토기의 이 모양. 이 모양은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 토기를 보면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가야의 토기가 예뻤으면 일본의 토기에 영향을 주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닦아도 토기 하면 굉장히 우리가 그 신석기 때부터 봤었던 그 토기보다는 훨씬 예쁘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가장 이제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독특한 모양의 토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가야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우리가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한 이후에 이 신라의 문화유산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같이 봐도 좋겠죠.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이렇게 석굴암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 석굴암은 이 균형미와 조화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는 문화유산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열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 유리관이 갇혀있는 이 문화유산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석탑인데, 자, 이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감은사지 3층 석탑이라고 이 탑은 아마 조금은 생소하죠. 자, 먼저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보수공사를 하는 그 와중에 이렇게 무구정광대의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이 모판인쇄분, 가장 오래된 모판인쇄분인데요. 이 모판인쇄분이 발견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석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려하게 보이는 다보탑이 있는데요. 이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 뒤에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 탑인데요. 자,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균형미 있는 이 두 개의 탑, 나란히 서 있는 이 두 개의 탑을 보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감은사지 3층 석탑은요, 감은사라고 하는 이 절에 있는 탑인데요. 감은사는 이제 아버지인 이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면서 외부를 물리치고자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교지를 받들어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는데요. 그 절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탑이 바로 이 감은사지 삼층석탑이에요. 이 삼층석탑은 보면 이렇게 피리층처럼 되어 있는 이 모양, 이 상륜부의 이 모양이 독특한 거를 보면은 이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구분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불국사라고 하는 이 절, 불국토의 이상을 꿈꾸면서 세웠던 절이죠. 그리고 이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밀레종은
인간 어린아이를 넣어서 완성한 종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실제로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 성분, 바로 인 성분이 이 종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설화로 우리가 전해져 오는 걸로 이제 다들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발해의 문화유산을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이불병자상. 두 개의 이 부처님 지금 계시는데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열에 입상하고 약간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 뒤에 보이는 광대가 이 끝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발해석등. 발해석등 같은 경우에도 이 연꽃무늬. 고구려 사람들이 굉장히 연꽃무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꽃무늬 와담이, 연꽃무늬 석등이 바로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양식을 이어받은 거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 사자상 같은 경우에도 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 모습이 굉장히 강인하고 굳세게 보인다고 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발해의 수도에서 발견되었던 상경 용천구에서 발견된 이 그 문화유산을 보면요. 여기 주작대로라고 쫙쫙 뻗은 이 대로가 있어요. 이 대로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이제 보고 본따서 만들어진 이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주작대로, 이거는 당나라에서 이어받은 문화유산입니다. 자, 발해와 같은 경우에서는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나라 문화까지도 이렇게 따와서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요. 대부분 고구려에서 따온 문화유산, 바로 석등, 그 다음에 벽돌, 온돌. 이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작대로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계승했다는 걸 우리가 구분해서 알려주는데, 특히 발해는 고구려에서 이제 받아온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하나의 증거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까지 이 문화유산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런 문화유산이 이제 일본, 즉 외에까지도 전파가 많이 됐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전파가 됐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국 중에서 특히 일본에 가장 많은 문화유산에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바로 백제입니다. 자, 이 백제와 같은 나라는 우리 근초광 때부터 여기 보이는 친지도 보이시죠? 자, 이 친지도로 알 수 있듯이 일본 외양에게 바로 하사했던 칼인데요. 자, 이 칼이 이제 일본의 약간 부적적인 그런 의미로서 전해진 칼인데 이걸 통해서도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삼국문화의 가장 그 삼국문화가 가장 일본에 전파되었던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백제. 먼저 왕인박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왕인박사는 천자문과 논어를 이제 전파를 했고요. 아직기는 이제 일본 태자의 스승으로서 한자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서왕 때 노리사 치계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를 해주었고요. 자, 고구려에서는 금당벽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당징이 포르사에 있는 금당벽화를 이제 그리게 되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거는 까마귀가 이 금당벽화에 있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진짜 나무인 줄 알고 앉으려고 이렇게 날라 들어갔다가 그만 부딪혀서 죽어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해자라는 사람은 영영왕 때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요. 해관과 도징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전해주었죠. 신라는요, 특히 외하고 그렇게 사이가 많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일단 조선술과 축조설, 즉 배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자, 이 기술들을 전해주고 한인의 연못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제조법도 이 신라에서 전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삼국은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영향을 끼쳐서 이 하쿠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형성에 이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전해지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까지 문화유산을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잘 나온 부분이 불상과 이 탑 종류의 어떤 나라의 탑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건데 먼저 고구려에 있는 이 연가 7년명 금동열 입상.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 백제에서는 바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의 산조물사. 그리고 신라에서는 약간의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신라, 경주, 괴리, 부산. 그 다음에 여기는 통일신라의 석굴암. 그리고 발해의 이불경자산. 자, 이 부분에 이 각각의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불상들을, 불상이 어떤 나라에 포함이 되는지 잘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탑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보면 일단 고구려는 목탑 위주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탑이 없고요. 자, 백제에서는 이 목탑 형식을 가지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정림사지 오층석탑. 신라에서는 이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 모양은 닮았지만 벽돌로 만든 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통일신라에서는 이 탑들, 석가탑, 다보탑, 가문사지 석탑. 발해에서는 이제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이 전해진다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탑의 모양은 알 수가 없는지 선생님이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대 문화와 가야의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에 이어서 통일신라가 분열하게 되어서 후삼국 시대가 되고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고려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